안녕하세요. QN 깜냥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크리에이티브사가 제조한 사운드 블라스터 플레이 4라는 휴대용 USB 덮개 겸 사운드 카드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에 3.5mm 아날로그 잭이 사라졌기 때문에 휴대용 USB 덮개가 있어야 유선 이어폰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일명 꼬다리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제품도 여기에 해당하는데 추가로 재미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 기능인데요. 주변 소음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상대방에게 내 목소리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기능은 사용자가 아닌 상대방에게 좋은 기능이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플레이폰은 상대방이 전달하는 음성에도 관여를 합니다. 소프트웨어에서 노이즈 클린 기능을 활성화하면 되는데 목소리 대용만 남기고 나머지 음역을 제거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켠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즉, 양방향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노이즈 클린 기능을 켜고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누르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 무언가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긴 하실 겁니다. 그래도 굉장히 준수하게 소리를 제거하는군요. 다음으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노래를 꽤큰 볼륨으로 지금 재생을 한 상태인데,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죠? 다음은 선풍기 소리입니다. 지금 선풍기를 마이크 방향으로 굉장히 강하게 틀어놓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 소리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사실 뭐 틀어놓은 상태인데 어느 정도로 들리시나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완벽하다고는 할수 없지만 나름 훌륭한 수준입니다. 특히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소리는 굉장히 잘 차단하는 편입니다. 제품 크기와 가격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만족하고 사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폰에 달린 작은 마이크는 주변 소음에 굉장히 취약한데 이 제품과 함께라면 의사 전달을 원활하게 할수 있습니다. 다만 노이즈 클린 기능을 켜면 음역대가 잘려나가기 때문에 소리에 왜곡이 발생합니다. 일반 콘텐츠를 소비할 땐이 기능을 반드시 끄고 사용하셔야겠습니다. 끝!